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열심히 골라서 연습하신 다음에 이 노래의 핵심 안무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하는 걸로 갑니다. 엑소의 첫눈을 기타로 예쁘게 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버전 플러스 원곡에 가까워지는 버전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버전은 집에 기타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도 오고 해서 빨리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곡.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난 그리고 두 번째 버전은 여기서 조금만 더 했는데 조금 있어 보이는 버전이에요.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 자, 그리고 세 번째 버전은 난이도가 확 뛰는데 기왕 연습할 거 원곡처럼 똑같이 치자 버전입니다.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화를 걸 수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열심히 골라서 연습하신 다음에 이 노래의 핵심 안무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완성하는 걸로 갑니다. 자, 그럼 제일 쉬운 버전으로 코드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자, G코드. 한마디에 G하고 D온 F샵이 붙어있는데 두 박자씩 카운트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트로크 한번 G 하나 둘. 자, 그 다음 나온 D온 F샵 셋 넷.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 한 번씩 하면 됩니다. G 하나 둘 D온 F샵 셋 넷. G코드는 3프렛 6번 줄 약지로 하나만 눌러도 돼요. 하나 둘. 자, D온 F샵 코드는 엄지손가락으로 2프렛 6번을 감아주시고 중지로 2프렛 3번 새끼로 3프렛 2번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 한번. D온 F샵 코드는 기타 공부 정말 아주 가볍게 하고 있을 때 D 잡고 F샵 잡으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D 잡으세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D온 F샵은. 나중에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D온 F샵 이렇게 잡으세요. 자, 다음 마디 E 마이너 코드. 중지손가락 2프렛 5번 줄, 약지손가락 2프렛 4번 줄이에요. 엄지 열어서 6번 소리나게 해주시고 스트로크 한번 하나, 둘. 자, 그리고 반가운 C코드 셋, 넷. C코드 검지 1프렛 2번 줄, 중지 2프렛 4번 줄, 약지 3프렛 5번 줄이죠. 스트로크 한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자, 여기서 코드 숙지를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했는데 기타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있어 보이는 버전이에요.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죠? G코드를 잡고 하나, 둘에 기타를 때리면 돼요. 둘,
때릴 때 막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 주먹으로 하나 가볍게 이렇게 스냅으로 찹이에요. 그리고 찹 소리는 기타 이거 영상 보면서 독학하는 사람들 이렇게 때린 소리 난다 해가지고 여기서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엄지에서 나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거 주의하시고 지금부터 조금 신경 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든지 간에 약간 엄지 쪽으로 내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나중에 이거를 퍼커십을 하면서 소리 내는 거 가능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할 말씀만 있다면 기쁠 텐데 이렇게 스트로크 한 번에 찹.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안 아직 미련 가득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잣말 시계를 되돌려. 자 이제 원곡으로 가는 버전입니다. 19도 잡으시고 오른손 탄현하는 거 6번 다음에 4-3-2 당기고 때리는 거 찹 하나 둘 찹 넷 1-2-3 쉬고 디온 F샵도 6번 4-3-2 이렇게 가요. E 마이너도 6번 4-3-2 C도 5번 4-3-2 소리 한 번도 안 나는데 꾸준히 하죠. G 있을 텐데 C 5 4 3 2. 여기까지만 하셔도 이 노래를 충분히 예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노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잘 가다가 나 이 노래 뭔지 알 것 같은데 꼭 이쯤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첫눈을 조금 부르면 머릿속에 이 멜로디를 떠올리기 마련이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G, D온 F샵, E마이너, C를 한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 바퀴에 오는 E마이너 구간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한 바퀴를 하고 그 다음에 D온 F샵 다음에 여기서 자 제가 뭐 했는지 잘 보세요. E마이너를 새끼 약지로 3프렛 1, 2번을 눌러주세요. 자 이거 정확히는 E마이너7인데 이거 그냥 뭐 누르고 뭐 누르고 빨리 오른손 줄인다 튕겨 그런 건 알려줘 하시는 상태에서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E마이너로 써놓은 거예요. 자 6, 3, 2, 1을 같이 튕기고 오른쪽으로 두 칸 슬라이드 하는데 이때 흔히 손가락만 보내면 안 돼요. 이렇게 이 손가락 잘 보세요. 손가락만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 뒤에 힘을 살짝 준 다음에 같이 가셔야 돼요. 이렇게 엄지 살짝 뒤로 빼주면서 튕기고 엄지 뒤로 먼저 빼고 가고 여기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왼손에 힘을 아예 빼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3, 2, 1을 또 튕기세요. 자 6, 3, 1 튕기고 두 칸 밀고 떼고 다시 돌아와서 3, 2, 1 튕기고 여기서 때리면서 C를 잡으세요. 이렇게 소리 안 날 때 코드 바꿔야겠죠. 이쁘겠죠. 그런 게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C를 잡았으면 5번 튕기고 2번 3번 튕기면 완성이 돼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앞에서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기타 치는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실수를 연습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틀리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하고 한 몇 번 안 해보고 또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새끼손가락으로 3프릿 2번을 누르고 2번을 튕길 거예요. 이거 C애드9이죠. 애드9 2번 튕기고 두 칸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를 빨리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새끼 떼면서 검지로 1프릿 2번 눌러주면서 2번 튕기면 돼요. 그리고 냅다 놀고 있는 손으로 처음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연주를 하면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화를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미련이 가득해
해서 쓸쓸해 어느새 혼잣말 시계를 돌려 1년 전으로 노래를 잘 몰라서 이 노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정도까지만 해주면 아주 완벽한 연주를 하게 되실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지